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네, 저는 지금 강상면 교평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고급스러운 모던한 그런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좌측에 보이시는 바로 이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된 그런 전원주택이고요. 일단 교평리에서도 가장 좀 고급 단지로 알려져 있는 남한강 조망이 가능한 그런 주택 단지고요. 그 다음에 2차선 도로 국도에서 굉장히 진입로가 가깝습니다. 네, 가깝고요. 뭐 모든 게 다 좋습니다. 조망권이라든가 진입로 도로 조건, 그다음에 주택의 시공된 컨디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최상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상급 이상 되는 그런 주택이고요. 지금 바로 뒤쪽에 있는 네, 이 주택은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예전에 그 구혜조 홈즈의 그 가수 이기광 씨하고 그 양효섭 씨인가요?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이 매물을 소개를 했었고.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 완료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주택이고 금액대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때 당시 금액하고 동일하고요. 같은 시공 업체에서 시공을 한 그런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주변 단지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단지 환경 한번 이렇게 쭉 항공 촬영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쭉 보시면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좀 고급 주택들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렇게 따닥따닥 너무 붙어 있지 않고요. 대부분의 주택들이 남한강 조망이 나오는 네, 그런 포지션으로 이렇게 주택이 다 설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본 매물 그러면 바로 외관부터 한번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 한번 보시기 전에 지금 경계 따라서 지금 철근 콘크리트로 옹벽 작업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마음이 그냥 안정적인 느낌이 좀 납니다. 굉장히 짱짱해 보이고 튼튼한 네, 그런 좀 시공 상태로 보이고 있고요. 자, 우측에는 지금 보시면 주차 박스가 이렇게 한 대 있어요. 네, 이것도 전동식 개폐 방식으로 자 리모컨으로 해가지고 예, 이게 다 작동이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지금 바닥도 최근에 다시 이렇게 좀 시멘트로 이렇게 그냥 평탄화 작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전동식 개폐 방식의 주차 박스가 하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단지 자체가 이제 고급 단지이기 때문에요. 다 전기 통신, 다 우수관로, 다 지중화 작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봇대라든가 통신 이런 선이 보이질 않고 그리고 상수도까지 지금 인입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계량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주차 박스 주차 한 대 하시고 이 좌측에 지금 빨간색 차량 있는 부분에 이제 야외 주차 예, 그래서 고정 주차가 두 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측에 여기 앙증맞게 대문도 이렇게 설치가 돼 있고요. 네, 바로 한번 외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주차 하시고 자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들어가시면 지금 현재 바닥은 자 현무암 디딤석으로 현놈 이제 대리석으로 다 포장이 돼 있는 그런 상태를 볼 수가 있고요. 이쪽도 이쪽 대문에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들어오시면은 우측에 야외 수도가 있고 전반적으로 경계 라인 따라서 화단 꾸며 놓으셨어요. 야외 등이나 화단 깔끔하게 돼 있고요. 일단 토지 모양이 거의 정방향 토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모양이 굉장히 예쁘고 반듯한 모양으로 돼 있고. 주택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뒤쪽으로 바짝 이렇게 앉히셨기 때문에 마당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택의 전면부에는 이제 방부목 데크 굉장히 넓게 좀 시공이 또 돼 있습니다. 돼 있고 그리고 우측에 또 화단에는 이렇게 자작나무까지 이렇게 또 식재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쪽에 보면 또 창고도 별도로 예,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추가로 이제 증축하신 것 같은데요. 이쪽은 창고가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보시는 것처럼 남한강 조망이 시원하게 가리는 거 없이 현재는 조망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2차선 도로가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차량 통행 소음은 좀 있습니다. 약간의 통행 소음은 있고요. 지금 요 아래 필지 보시면 현재는 이제 건축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시원하게 조망이 나오지만 만약에 여기에 이제 2층 주택이 들어선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가정을 했을 때는 자, 요 펜스 있죠? 앞에 정면에
요 펜스 정도까지는 건축물이 올라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마당에서 지금처럼의 시원한 조망이 100% 나오진 않을 것 같고 약간은 좀 한 40-50%는 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것 좀 감안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답답할 정도로 가리진 않아요. 왜냐면 단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좋긴 좋네요. 조망권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훌륭하게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건축물의 외관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노출 콘크리트 마감으로 돼 있고 우측에 저기 포인트 돼 있는 부분 있죠. 2층에 녹색으로 저게 아연 징크 같은데요. 좀 고급 징크 자재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좀 고급 징크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고급 자재로 사용을 하신 그런 부분이라고 합니다. 포인트를 좀 주셨고 자 그리고 2층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테라스 부분 강화 유리로 지금 펜스를 쳐져 있는데요. 저 부분도 보시면 딱 보시면 알겠지만 나중에 또 썬룸으로 확장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층에 지금 방부목 데크 쪽도 마찬가지고 썬룸도 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주방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 창을 통해서 자 음식물 이렇게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소유자분께서 이제 거의 뭐 세컨하우스로 좀 활용을 하고 계셨어요. 좀 고급진 세컨하우스죠. 예, 근데 이제 오시는 분께서는 아무래도 실거주 하시는 부분이 좀 더,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금액대가 있기 때문에 세컨하우스 쓰기엔 조금 아깝습니다. 아까워. 예, 아까워요. 자, 외관 이렇게 한번 쭉 보셨어요. 보셨고, 바로 이제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제 주차하시고 바로 이쪽에 현관문 연결이 돼 있어요. 자,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면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신발장이 하단에만 이렇게 돼 있고 자, 좌측에 또 슬라이딩 도어로 돼 있는 부분. 여기다가 이제 창고 겸 신발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팬트리 공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구는 대부분 다 한샘 브랜드로 시공돼 있습니다. 돼 있고 창호는 다 이건 창호예요. 예, 확실히 좀 고급 브랜드로 자재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문도 보시면 요즘에 뭐 대부분 삼연동 쓰시는데 자, 요 도우는 이제 슬라이딩 도우입니다. 이렇게 양쪽에서 밀고 닫을 수 있게끔 예, 이렇게 이렇게 당기고 밀고 닫을 수 있는 스윙 도우로 되어 있고요. 여기 굉장히 편해요. 예, 문 여는 느낌도 굉장히 좋고 자, 스윙 도우로 되어 있고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이 좀 아담해요. 크진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좌측부터 한번 볼게요. 좌측 돌아오시면은 여기 좀 아담한 방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담하고요. 이 방은 아무래도 해가 잘 안 들어요. 해가 잘 안 드는데 게스트룸으로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호에 있는 이런 브라인드 자체도 다 허니컴으로 좀 고급 자재로 다 시공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방 하나 있고 그다음 나오시면은 1층에 공용 욕실. 예, 욕실도 그냥 모던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문도 굉장히 좀 두꺼워요. 이 문이 문짝이 약간 원목은 아니고 원목 느낌 나는 자재인데 예, 굉장히 좀 묵직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2층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층은 좀 이따가 보여드리고 자 거실 다시 한번 보시면 지금 계단 및 공간에 TV를 이렇게 놓으셨고 자 이쪽에다 이제 예, 좌식 소파를 이렇게 놓으셨죠. 지금은 이제 세컨하우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크게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거실 공간이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대형 TV를 놓는다거나 할 때 소파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애매한 좀 부분이 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같은 경우는 거실보다는 이제 주방이 거의 메인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스키플로어로 이렇게 계단이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주방으로 올라가시는 공간이고 자 전장에는 자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되어 있고요. 올라오시면 자 여기가 다이닝 룸입니다. 다이닝 룸이 있고 좌측에 D자의 아일랜드식 예, 주방으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대형 냉장고 두 개 들어가게끔 고정 자리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3구 인덕션 뭐 당연히 다 되어 있고요. 수납장은 엄청 많은 것 같습니다. 충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좌측에도 보시면 또 다용도실 또 있습니다. 이쪽에. 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돼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또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보일러실이죠. 여기가 이제 세탁실 겸 보일러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주택의 옆쪽이죠. 뒤쪽으로 나가는 방화문 또 별도로 다 시공이 돼 있고요.
네, 주방이 공간이 세 개로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예, 뭐 수납하거나 하실 때는 전혀 불편한 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거는 보십시오. 바로 데크로 나갈 수 있는 이 창인데, 이 창호 굉장히 넓게 빼셨고, 이쪽으로 해서 이 앞에 이제 바베큐장을 마련하시면, 예, 창 열고 음식물을 다 주고받을 수 있는, 네, 이상적인 구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쭉 보셨어. 1층 다 보셨고요. 1층은 이제 게스트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이 하나 있고, 욕실 하나, 그 다음에 거실, 주방, 그리고 세탁실 겸 뭐 다용도실, 보일러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원목으로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 우측에 이렇게 보시면 펜스도 예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페인트, 천연 페인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오셔가지고 좌측에 이제 1층 욕실 부분인데, 2층에도 이렇게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고요. 개수대는 이게, 예, 세면대는 이렇게 별도로 좀 빠져 있고, 그다음에 욕실 아담하게, 샤워부스 아담하게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 욕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이 이제 방, 예, 첫 번째 방. 방 사이즈는 아담하고요. 여기 포인트는 강조망이 가능하게끔 코너창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 부분이 딱 테이블까지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잔 마시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은, 예, 그런 구조로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공부하기에, 그죠? 공부방으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나오시면은 이렇게 복도, 니은자 구조의 복도로 돼 있고요. 그리고 좌측이 이제 아까 2층에서 봤던 테라스죠. 아, 테라스 공간이 뭐 진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바닥도 다 타일 마감으로 되어 있어서 물 청소하시기 편하실 것 같고, 네, 강화 굉장히 두꺼운 1cm가 넘는 것 같아요. 1cm 정도의 1cm 넘는 강화 유리로 이렇게 펜스 작업도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는 조망권은 뭐, 네, 이로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조망권 가지고 있어. 요 공간도 나중에 썬룸으로 또 확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 요 조명도 보십시오. 예, 뭐 다 뭐 약간 좀 고급 자재를 해놓으셔가지고 예쁘긴 예쁘네요. 자, 그리고 2층에 이제 두 번째 방. 자, 요 방이 이제 메인 안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 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요. 여기도 창을 길게 크게, 예, 가로창으로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누가 오거나 할 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굉장히 넓고, 방 안에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네, 화장실이, 예, 굉장히 또 여기도 세면대 별도로 빼놓으셨고, 여기는 자기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로, 예, 시공이 되어 있고, 가구는 이제 한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는 욕조가 또 있고요. 아담한데, 예, 구성 요소는 굉장히 좀 잘 되어 있고요. 좌측이, 예, 보시면 붙박이장, 네, 드레스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구성 요소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도 다 보셨습니다. 2층은 방 두 개, 그 다음에 욕실 두 개죠. 화장실 두 개. 네, 그리고 복도 뭐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고요. 테라스 공간, 기역자 모양의 또 테라스 공간, 네, 이 공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확실히 좀 그 좀 설계 자체가 독특하네요, 그죠? 독특하게 돼 있고 그냥 예쁜 요소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강상면 교평리에 소재하는 고급 전원주택, 예, 좀 소개시켜드렸고요. 포인트는 강조망이죠, 강조망이고요.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에 그냥 잘 지어진, 예, 그런 주택이라는 거. 건축비가 그래도 많이 상승하기 전에 시공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디자인 요소가 굉장히 예쁘고, 약간 디자인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소 뭐 아쉬운 부분도 있긴 있었어요.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실 부분이 조금 아쉽고, 화장실이 전체적으로 좀 이제 아담합니다. 그런 부분 빼고는, 예, 그냥 뭐, 예, 괜찮습니다. 괜찮은 주택이고요. 일단 주변 주택들이, 좀 고급 주택들이 거래가 좀 활발한, 좀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주변에 다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고급 주택들이고, 최근에 이쪽에 있는 거의 7억 가까이 되는 주택들도 거래가 됐더라고요. 네, 뭐 그런 매물이었고, 너무 좋긴 좋네요. 좋고, 여러분들 뭐
실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고 세컨하우스를 쓰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자재나 이런 거 뭐 부분은 굉장히 좀 상급으로 이렇게 좀 시공이 예, 돼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기로 하고 항상 또 문의 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답사 또 가능하시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